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대입니다. 목사님. 네. 친구 많으세요? 친구가 많죠. 오! 많은데 다 내 팽개 치고 올 만한 친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인디언 말로 친구가 이런 뜻이 있대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와, 정말 힘들 때 함께하는 네. 친구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가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정한 친구 같은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네. 오늘도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죠. 교회는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많이 넘치는 교회예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예요. 미래의 남북 통일을 이루는 소속이 되는 교회입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민족교회 상동교회로 오세요. 오세요! 네, 따뜻한 봄날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상동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특별히 다지 목사님이신 서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보통 왜? 여성의 소리가 우르르 몰려왔는데 오늘은 야. 남성의 소리가 더 크게 몰려오는데요. 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상동교회의 어떤 힘, 네. 힘이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저희가 알아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주인공들이 바로 상동교회 출신들이시더라고요. 예, 저희 상동교회는 130년 전에 그 윌리엄 벤튼 스크랜턴 그리고 부인이신 루이자 스트레언 스크랜턴 여사 그리고 어머니 메리 프레즈 스크랜턴 여사가 이곳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네. 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설립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27년 전에 우리 상동교회를 세웠는데 스크랜턴이 키운 제자인 전덕기 목사란 네. 아주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큰 별이지요. 네. 그분이 심호하면서 이곳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와, 정말 역사 깊은 교회네요. 그러게요. 네. 독립투사라고 하니까 네. 네. 신의 가장 중심가에 네. 가장 역사의 획들을 만들어냈던 127년이요. 127년. 와,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네. 와, 네. 지금 상동교회 2015년도 표현을 보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자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우리가 이제 스크랜턴 13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더 깊게 이제 올라가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안디오, 빌립보로 이었던 초대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로 왔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웨슬리 복음주의로 세상을 바꾸었던 정신 그리고 상동파였던 상동교회가 가졌던 독립운동과 민중사랑에 대한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한국사회를 살릴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주제를 내걸게 됐습니다. 네.
이 정말 역사 전통 있는 교회, 네. 또 이 서울 중심의 100년을 네. 견뎌낸 이 교회, 정말 사명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네.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동교회가요. 예,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 상동교회가 해야 될 일은 네. 역시 스크랜턴 가족이 했던 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네. 선한 사마리아 정신.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스크랜턴이 길러낸 전덕기 목사가 네. 일제 늑약 때에 위기에 빠졌던 우리 한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규합을 시켰던 그 독립운동의 본산지로서의 역할도 네. 회복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네 개의 학교를 경영하고 또 세 개의 복지시설, 수원의 노인복지관, 화성의 어린이집,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는 노숙인 접대와 함께 중구지역 자활센터를 경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스크랜턴과 전덕기, 박설봉 감독으로 이어지는 이 교회의 역사적 맥락이고요. 거기에 이제 홍순탁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를 세 번이나 담임으로 하셨는데 그분이 가졌던 부흥운동 이것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려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네. 저희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방송 출연해 보신 거 어떠세요? 저는 하여튼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보시는 분 이전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상동교회가 정말 이 중심이죠. 네. 이 남대문 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깃발을 꽂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네. 그 시상식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와 정말 그 127년의 역사 네. 그 전통이 살아있는 상동교회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자부심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간증자의 힌트 함께 보시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잉 환자복 오잉? 네. 딱 봐도 알겠어요. 네. 요거 환자복인데요. 네. 네. 환자복이라 어떤 분의 환자이 오실지 궁금합니다. 자, 간증자분 어디 계세요? 손 먼저 들어주세요. 네, 네. 어서 나오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 나오세요. 네,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셔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동교회 서문원 장로입니다. 네. 아, 우리 장로님이시네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목사님. 네. 우리 장로님의 환자복입니다. 네, 우리 서문원 장로님께서는요. 네. 2009년도에 방광염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네. 수술을 하셨는데. 네. 계속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네. 입원하시고 또 수술하시고 투병 생활을 계속 반복해 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완치된 건 아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서장님께서 2009년에 네. 네, 방광 진단 받으시고 그 이후로 계속 또 투병과 회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그 진단 받을 그 당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는 2009년도에 방광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방광암의 초기 증세가 이 소변에서 혈흔이 보이는 건데 이것이 네.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병원에서 정밀 진단까지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저걸로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2009년도에 이제 또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그래서 정밀검사 후에 이제 확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암 환자로서의 그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의술도 많이 발달돼서 이 내시경으로
그 시술이라고 그럽니다. 내시경으로 시술을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방광염 병은 재발률이 한 70, 80% 된다. 그래서 2박 3일 시술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출근도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냈는데, 그리고 통원 치료를 한 8주를 하라. 예, 매주 가서 약물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국부 항암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지나서 재검을 하니까 재발됐다. 그렇게 해서 8차를 매 3, 4개월마다 8차요? 걸쳐서 수술을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을 여러 차례 함에 따라서 이 방광 벽에 암세포가 붙은 것을 띄어내면서 방광 벽이 이제 훼손되겠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하니까 이게 저는 두터워졌어요. 방광 벽이 두터워지고 이게 이제 이게 수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소변형도? 그래서 이게 100cc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보통 한 1.2 정도까지 간다고 그러는, 1.2리터까지 가는데, 그러면서 한 30분마다 가서 비지 않으면 이제 비워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통증이 와서 도저히 못 참는 그런 수준이 되면서 의사가 이젠 방광으로서 기능이 없어졌다. 전이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 드러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4차에 걸쳐서 했을 적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러고서 이제 저걸 했죠. 우선은 제가 치유 집회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찾아봤죠. 그런 게 찾아보고 바로 이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는 제가 그럼 수술하자 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또 증세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러고서는 참 이제 다 잊고 지냈는데 6개월마다 그래도 와서 봐라 해서 봤는데 2013년 10월경에 검진을 했는데 신장에 암세포가 발견된 겁니다. 전이가 됐군요. 의사는 그러는 거예요. 신장은 방광과 같은 세포군이다. 그러니까 비뇨기 안에 방광과 신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이가 아니라 재발이다. 신장은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 정도 자르는 거는 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대범하시네요, 우리 장님. 두 개니까. 그래서 뭐 기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수술하죠. 그래서 그걸 수술했죠. 국장님, 우리 장선이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시지만 방광에 이어서 뭐 신장 또 장들까지 또 뭐 의사가 수술할 수 없을 정도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땐 그 고통 그 참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힘든 거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힘들어집니다. 그거는 뭐 그건 뭐 육체가 힘든데 진짜 마음이 힘든 거는 사실 그 마지막 그 수술 입원했을 적에는 눈을 못 떴어요. 통증 때문에 제대로 몸도 못 하고 눈도 못 뜨고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고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24시간 계속 통증 때문에 이 뭐야 진통제, 진정제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맞으면서 있으면서 이제 옆에 집사람이 이제 참 고생을 좀 했죠. 뭐 그동안 고생을 뭐 고맙게. 사모님도 수고 많으셨겠어요. 근데 요번에 진짜 고맙게 느낀 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는 그래도 침대에 누웠잖아요. 집사람은 그 침대 옆에 그 판때기에 누웠는데도 정말 힘들고 저거 하는데 그런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감이 좀 이상해서 야 혹시 어떨지 모르지만 나 없이 혼자 살 생각도 해라. 그리고 좀 내가 못하더라도 네가 좀 주변 정리도 좀 해라.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집사람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듣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을 잘하셨네요. 뭐 같이 자랐겠죠. 그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모님이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느닷없이 그럼요. 고난에 고통에 힘들어할 땐 그것을 그냥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분명 우리 부인분에게 있지 않았었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럼 작년 11월에 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이제 많이 나아졌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앉아서 그럼요. 방송도 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 의사가 그렇지 않아도 요 지난주에 이제 또 저걸 했는데 이 구조적으로 좀 약한 것 같다. 근데 걱정 마라. 또 터지면은 자기가 또 볼게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니까 나는 그냥 믿고 살 수밖에 없죠. 참 큰 일을 겪으셨는데 네. 그 간증하시는 중간중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긍정적이시고 네.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일들 가운데 저는 앞으로의 장로님의 삶이 더 기대되거든요. 네. 어떤 소망을 두고 또 그럼요. 사실지.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육체적으로는 제한이 좀 되죠. 예를 들어서 장시간을 뭐 활동을 밖에서 뭐 되는 걸 어쩌게 아무래도 좀 제가 하지만 마음은 안 그래요. 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 지금 풀타임으로 뭘 뛰는 거는 좀 남한테 피해가 될 것 같아. 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제가 괜히 할 필요 없고 그렇지만 파트타임으로 무슨 뭐 하는 것들은 그래도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 하고 또 교회 일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하는 거 그것만 해도 나한테 벅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고 저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동반해 주는 그런 안내자입니다.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장로님에게 이 고통 가운데 주신 장로 직분은 어떤 네. 의미가 있으세요? 저한테 이제 영광이죠.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 뭔가를 하게끔 유도를 한 것들은 어떤 단초가 됐고 네.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 편한 그런 거죠. 네. 장로님을 세우시면서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또 얼마나 이런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큰 위로가 네. 되시겠어요. 그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있으시잖아요. 네. 장로님 흐트러짐 없이 계속 간증만 들었어요. 이렇게 전혀 이렇게 아픈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한테 영상 편지를 이 시간에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흐트러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빠 네. 이렇게 하셔도 네. 돼요. 아버지에게 그냥 떼쓰는 아들처럼 앞으로의 소망을 담아서 영상 편지 한번 네, 장로님 저 네. 카메라 보시고요. 주님, 저에게 지금까지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가 되든 주께서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의 덕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만 흐트러짐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로님 저랑 같이 사랑합니다 지금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요거는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뵙지는 못했지만 네. 아 정말 긴 시간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오신 아내분이 계시잖아요. 권사님 네. 계시잖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임소인입니다. 임소인. 그럼 소인 씨 하면서 아 정말 이 시간까지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셨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진한 사랑의 마음을 자 평소에 부르시는 것처럼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해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소인아 참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고맙다. 사랑한다.
아유. 네.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말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장로님 뵈면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장로님 의연하게 이 모든 것들을 견뎌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동교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며 영적인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장로님이 버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 네. 이 시간에도 저희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같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성문원 장로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장로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장로님의 창조주이시며 장로님의 안내자가 되시며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감히 구하오니 주님, 저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장로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옵고 장로님이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병고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장로님에게 이 간증의 역사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좋은 목회자와 좋은 장로님들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나가주세요. 한번 네. 나가주세요. 하나님. 아유, 우리 장로님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네. 여유와 유머를 네. 잃지 않으시고요. 네. 전 특별히 장로님 그 고백 가운데 네. 안내자라는 그 말씀, 네.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네, 저는 장로 직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는 맞아. 아픔과 중에 영광을 찾는다라는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신실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네.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상동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간증자분의 힌트 오. 네. 이거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네. 패스 네. 아시죠? 바톤 터치. 바톤 터치잖아요. 네. 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자, 간증자분, 네,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오셔서 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손형우 권사입니다. 네, 권사님 어서 오세요. 아니, 우리 권사님 아마 마라톤을 잘하셨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어떤 메시지가 네. 있나요? 우리 손형우 권사님께서는요, 13년 전에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요, 인생과 신앙의 전환점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포 앤 애프터의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 릴레이 기도 보면 네. 비포 애프터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권사님 고전엔 어떤 삶을 사셨죠? 저는 부모님 때부터 이제 소위 모태 신앙. 그래서 2003년 전까지는 한 40여 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다닌 게 아니라 나가줬습니다. 아, 누구를 위해서 나가주셨어요?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한테 안 나가면 내 맞으니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심하셨고요. 엄마가 무서웠죠. 엄마가 네. 네. 그리고 소심했기 때문에 자라서는 네. 착한 아들로서 교회 안 나가면 부모님이 서운해하시니까 나가드린 거죠.
그래서 뭐 교회 나오면 설교 시간쯤에 도착해가지고요. 설교 시작하면 자고.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사람들 손뼉 치고 울고 뭐 찬양하면서 막 그 손 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네. 아주 굉장히 거부감으로 다가왔었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게 아닌가. 아, 정말로 야, 잘 훈련된 배우 같다. 네. 근데 조금 이 급이 낮은 배우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뭐 그렇게 해서 40년 정도를 그냥 교회에 발을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얼굴만 비치고 뭐 예배 끝나면 목사님 축도할 때 얼른 도망갔죠. 왜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뭐 장로 아들이라고 뭐 선교회 해라 뭐 해라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다른 사람들 눈 마주치세라 후닥닥 도망가고 그랬었죠. 아, 아니 그렇게 교회가 다니기 싫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었는데 어떻게 릴레이 기도회를 접하게 참석하셨는지. 됐을까요? 네. 그렇게 이제 뭐 건성건성 교회에 나와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가진 그 부모들이 아가페 선교회라는 게 조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하고 아이들이 같이 하는 그런 선교회였었는데 거기에 아이들 어릴 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 없어지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쯤에 이제 그 한 분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부부들 모여서 이렇게 친목회심으로 해서 찬양하는 그런 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서 뭐 노래 좋아하고 또 네. 모여서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유흥을 좋아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5부부 정도 이렇게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이었죠.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가 집회는 아니고 네. 그죠?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는 그 이후에 발생이 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부부들이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다가 그 2003년도쯤에 이제 주일날 교회 어느 날 교회를 나왔는데 아 그게 이제 3월쯤이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그 지휘자를 했던 그 지금도 그냥 형 그렇게 부르는데 그 부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형수 어디 갔어? 그랬더니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느낌이 이거 무슨 큰일이 아닐까. 그래서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네. 그날 병원 간다는 날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 무슨 큰일이 아닐까 해서 불안한 마음이.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폐암이라고. 그 폐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냥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 순간 저한테 드는 생각은 아 이게 내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잘못해서 가장 친한 사람을 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 죄송합니다. 그때 얼마나 사실은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이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한 사람들이 모였죠. 그럼 모여가지고 이제 폐암이 난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기인가 4기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딜레이 기도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네네네. 근데 뭐 딜레이 기도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뭐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근데 알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동안에 24시간을 누군가가 깨어서 24시간을 쭉 이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하는 일이 밤에 자서 일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밤에가 저는 시간이 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시쯤에 기도하는 거로 해서 저도 같이 고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릴레이 기도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시작하면서 변화라기보다는 쭉 진행되면서의 변화라고 보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자 그러는데 그때까지 제가 기도를 진짜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40년. 아니, 초등학교 때도 다니, 네, 40.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 감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이제 마음먹고 하는데 그때 드렸던 기도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제 친구가 아픕니다. 네. 치료해 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근데 딱 한 5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야 이거 한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다행히 그때 또 회사에서 그 전화가 오면 또 전화 받고 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냥 그 기도만 계속 반복을 했어요. 반복을 계속 하는데 참 염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왜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하나님 근데 내가 진짜로 처음으로 내가 부탁을 하는데 내가 뭐 언제 부탁드려본 적 있습니까? 그냥 부탁하는데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근데 부탁하는 사람이 뭔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제가 성가대 할게요. 그러면 주일날 일찍 와서 연습해야 되고 네. 도망갔던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네. 성가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지났는데 아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린 게 금요 찬양팀 할게요. 성가대에 이어서 금요기도회 찬양팀. 근데 금요 찬양팀은 또 그거보다 한 시간 더 먼저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금요일 날 그 저녁 시간을 비운다는 건 제가 회사 일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이건 나는 뭔가 더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내 담배도 끊을게요.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끊었다 피웠다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그 담배 향기가 좋은데도 손에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약속을 했는데 담배를 다시 피우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담배도 완전히 끊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목사님 처음에는 네. 5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제 친구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는데 그 이후로는 좀 시간이 좀 길어지셨나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를 하는 처음에는 이제 뭐 치료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생활, 제 신앙생활에 대한 것 또 제 주변 가족들에 대한 것 친구들에 대한 것 교회 뭐 그런 것들로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어? 내가 이런 기도도 하고 있었네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깜짝 놀라셨겠군요. 네, 네. 그래서 참 그런 변화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저는 네. 권사님 고백 가운데 사실 본인을 위한 기도보다는 그렇죠. 주변 분들을 위한 기도를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따뜻하게 네. 또 간절하게 와닿는데 그 계기로 기도하셨던 그 형수님 있으시잖아요. 네. 폐암 투병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그 2003년 3월부터 그 알게 돼가지고 딱 1년 투병하고 소천했습니다. 그때는 딱 소천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신실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또 아이들 엄마로
아내로 이렇게 누구보다도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참 원망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그 격한 감정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 통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지금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언니가 당신 건져놓고 갔어. 그래서 그 형도 가끔 이제 모임에서도 같이 보고 그러면 형수가 나 건지고 간 거 형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랄이셨네요. 그렇죠. 네.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골방에 숨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비겁하게 숨어있던 배신자였던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들을 참 제자로 다시 이끌어내셔서 네. 사도행전의 서막이 열린 것처럼 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날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무튼 그렇게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도했던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성가대와 찬양대로 13년이죠. 와. 13년을 이제 그 이후로 줄곧 봉사하고 계신데 이런 마음들을 찬양으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 어떤 찬양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가 그냥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할 때 흥얼거리는 찬양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런 찬양을 그 찬양을 그냥 흥얼흥얼 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듣고 싶으시죠? 네, 박수를 한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 없어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지난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상동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 저희가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어우, 이 빵떡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보통 한 분씩 출연하시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네. 분들이신데요? 네. 이분들은요, 이 상동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새벽 상동교회 주차장에 무료 식사 제공을 해주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박민용 장로님께서 처음 이 모임을 제안하셨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장로님. 네. 아니, 우리 박 장로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사랑이 많아 보이세요. 네, 사랑 나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료급식을 시작한 지가 네.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을 했지만 10여 명이 오시더니 네. 최근에는 한 120명 정도 오시고 아마 이 봄이 지나고 여름 가기 전에 한 150명 정도까지 오실 것 같습니다. 와, 120명이면 뭐 겨울에 새벽 네. 5시, 4시 그러네요. 이게 그럼 정기적으로 무료급식을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수요일날 준비를 해서 목요일날 네. 새벽 일찍이 하고 수요일날 준비를 한다면은 교회에서 네, 저희가 수요 예배를 보고 네. 오후에 준비를 하고 네. 또 우리 사랑나는 국장님은 주무시기까지 합니다. 네. 정말 네. 무료 급식을 위해서 네. 교회에서 노숙도 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우리 장로님께서 네. 이 무료 급식 제공을 위해서 제안을 하셨다고요. 어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1959년에 제 아버님이 이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 아. 이후로 아, 그러셨어요? 예. 이제 제가 계속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래 나는 헌금을 먹고 자란 놈이지. 이제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내가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또 하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시작이 스크랜턴 전덕기 목사님으로부터 네, 네. 이 남대문 지역의 노숙자나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제 할 일이 아직 있구나.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것을 이제 3년여 전에 네. 담임 목사이신 소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네.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참 훈훈한데요. 네. 네, 따뜻합니다. 뭐 새벽 일찍 식사하시러 오신 분들 많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장로님 이렇게 섬기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네. 이제 그 내일 아침에도 저희가 네. 하게 됩니다만은 네. 많이 오시는 분들이 참 감사를 하시고 갈 때는 꼭 인사를 하시는 분. 어떤 분은 한마디 안 하시고 일일이 우리 봉사자들한테 감사의 표시를 아주 극진히 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분이 꾸준히 나오시던 분인데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저희한테 와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식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직장이라고는 처음으로 이번에 직장을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고 갔는데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네. 네. 취업이 안 되셨었던 분이신데 많은 도움을 받고 그 도움에 대한 고마움도 전해주고 뭐 그뿐만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도움받아서 그 어떤 보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요. 네.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러니까요. 힘과 용기가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네. 봉사하시면서 어떤 보람이 있으셨는지. 제가 볼 때 네. 네. 빵꽃 모자가 빵떡 모자가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이 중앙에 앉아 계세요. 중앙에. 네. 네. 네, 심재식 권사입니다. 네. 저희 사랑 나눔이 3년 전에 우리 박민용 장로님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보람된 일은 참 그 겨울에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쉴 곳이 없는 그런 노숙자분들이 오셔갖고 식사를 하시고 또 우리 상동교회 요 주변이 남대문 시장이 있습니다. 인력시장이 있어요. 이게 새벽 일을 가기 전에 그 배고픈 것을 오셔서 요기를 하고 가시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던 분도 있었고 그런데
예, 그때마다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믿음을 회복하는 분들도 저희가 봤을 때 참 그게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제가 볼 때 참 이렇게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나이가 드시면서 네. 이런 귀한 봉사를 하시는 게 참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거든요. 권사님 카메라 보시고 하나님께 한 말씀.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 저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되돌려준다는 생각을 갖고 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이 상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부터 뒤쪽에 계신 분 중에 눈에 확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되게 훈남이세요. 근데 제일 젊으신 분. 제일 젊으시고. 자, 네. 마이크를. 아, 본인도 네. 지금 인식을 하셨어요. 네. 바로 회사 출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나름 함께 봉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가장 보람된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서거 100주년이시라서 전덕기 목사님 그 손자분들이 이렇게 오셨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호텔에서 주무시고 호텔밥도 드시고 제가 알기로 뭐 국가보훈처장이라든가 높은 분들이랑 식사 맛있는 밥 많이 드셨을 텐데 그분들이 꼭 목요일 날 여기 바포에 오셨습니다. 저기 서철 목사님하고 박장로님과 같이 그래서 그 노숙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분들이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었을겠지만 아, 내가 여기 한국 가서 먹은 밥 중에서 여기 밥퍼 같이 나눈 밥이 제일 맛있다고 말씀 주셨을 때 굉장히 보람되게 떠올랐습니다. 야, 정말 지속적으로 사랑을 네. 그 나눔을 실천한 상동교회인 것 같아요. 장로님 네. 뒤에 계신 분들의 네. 그 나눔의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네. 든든하시죠? 예, 아주 든든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저 행사를 통해서 제가 다른 분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제 건강도 찾으시고 다른 보람도 많으신데 결국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걸 지난 3년간 꼬박 느꼈습니다. 네, 네. 그런 마음을. 장로님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네. 이 사역을 한번 광고를 그렇죠. 좋겠어요. 시간이나 네. 장소. 그래서, 네. 네. 자, 근데요. 네. 지금처럼 점잖게 말. 그럼요. 광고는 오실 수 있게 편하게 네. 오실 수 있게. 좋네요. 네. 자, 여러분. 자, 사랑 나눔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뿌잉뿌잉 네. 매주 목요일 5시까지 네. 상동교회 주차장으로 식사하러 오세요. 네. 이렇게. 그죠? 이 식사하러 오실 네, 배가 고프신 분들에게 얼굴이 달아오르셨어요. 네. 네. 왜냐면 이 방송 보시고 정말 그 줄임배를 끌고 오실 분들이 생기시거든요. 네. 자, 장로님 뿌잉뿌잉. 네. 네. 사랑 나눔 응답하라. 매주 목요일 새벽 5시 반입니다. 뿌잉뿌잉. 뿌잉뿌잉. 저는 되게 권사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권사님 한번 네. 해주신 거예요. 목요일, 목요일 새벽 몇 시 어디로 오세요? 뿌잉뿌잉. 자, 장로님. 자, 권사님 보시고. 뿌잉뿌잉 제일 중요해요. 큐. 목요일 5시 반 상동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상동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뿌잉뿌잉. 뭐라 그럴까 식탁의 나눔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나눔 가운데 진정한 회복도 있고 치유도 있고 또 섬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식탁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동교회 사랑 나눔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설날이나 크리스마스나 사랑을 계속적으로 함께 실천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상동교회는 127년의 역사 전통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삶 가운데 네. 하나님이 깊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이 상동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참 하찮은 사람도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마 이것이 이제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우리 상동교회 외부 알려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이번에 참 서로 간에 간증도 하고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십몇 년 흐르면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십몇 년 흐르면서 잊어버렸던 것들 다시 기억하고 또 새롭게 힘을 얻습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네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소배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월을, 투아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